지난주 무의도에서 환경미녀로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현주 선배님을 따라 무의도 구석구석 정말 열심히 줍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환경을 살리고 인천 시민과 만나 환경 상식을 알리는 일. 처음이라 서툴고 낯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미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환경미녀 혜빈, 이제 정식으로 환답의 식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천에서 만나는 가을 힐링 여행. 환경도 배우고 인천의 가을도 느낄 수 있는 환답의 힐링 코스. 무더운 여름을 열심히 달려온 인천 시민들을 위해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힐링 코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카트에서 내렸으니까 저희가 한번 또 필드에서 또 오늘은 또 골프 한 게임 치러 가겠습니다. 캐디! 나 진짜. 아유,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자세가 중요하고, 예, 보이시죠? 어드레스 자세.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개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쭉.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나이샷! 이거 아니에요. 그만. 이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저도 치셨어. 어머. 아니, 나 진짜. 저희 여기 왜 온 거예요? 저 환경 미녀인데. 진짜. 아니, 너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으면서 여기 왜 온 거예요? 아, 너무 심하네. 왜 온 거예요? 아니, 혜빈 씨. 너무 심한. 아, 선배. 선배 못 믿어요? 예? 아니, 환경 관련된 건 선배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너무 미더운데. 아, 저 환경 상까지 받았어요. 자리 한번 보시죠. 받았잖아요. 예? 믿어야죠. 이거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 자연이죠. 네. 숲 자연. 뭐죠? 하, 내가 감을 못 잡네. 오늘 뭐 하는 거죠? 네? 오늘 뭐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 진짜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늦었어요? 기다려. 아 다른 또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봐, 들었지? 네네. 네. 오늘은 그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 관련된 네. 방송이에요. 오. 아, 참 진짜. 맞죠? 저쪽으로 가시죠. 네. 이곳은 인천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바로 인천 대공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함께 참여해봤습니다. 김희정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뭐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아, 선생님 뭐 타고 오셨어요? 저도 걸어왔어요. 아, 전체 타고 걸었습니다. 전체 타고 오셨어요? 자, 만약에 누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뭘 타고 오셨어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가을을 타고 왔습니다. 이 슬픔은 저 같은 사람도 감성이 짙어지게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오늘 짙어지는 감성을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9분 모시고 가을이 이제 시작된 가을 숲에서 치유 활동을 진행할 산림 치유사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인천 대공원 숲. 이곳에서는 숲의 풍경과 소리, 향기, 그리고 피톤치드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 심신의 건강을 달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터 성인, 임산부 등 다양한 연령별로 운영돼 시민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치유의 숲에서는 시민 6명과 함께 저희도 동참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첫 만남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만수 육동이요. 여기서 뭔가요? 가까운가요? 도보로는 30분? 30분? 네네. 걸어서 오셨어요? 네네. 네. 왕복이면 1시간이네요. 그렇죠. 야, 근데 거기를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요? 두세 번 이상은 오는 것 어머, 같아요. 두세 번 이상. 네네.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네. 나이가 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도로를 걷는 것보다는 네. 여기 자연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뭐
그 정도 왕복 걸으면 한 8,000보에서 10,000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10,000보 걷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자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네. 혹시 오늘 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전에는 여기 저희가 이제 산책하러 이렇게 자주 친구들이랑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네, 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내가 산책을 하면서 봤던 자연하고 네.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자연이 사실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가을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아, 네. 가을을 만끽했다. 네네, 오늘은. 네. 아니 아까 가을과 어깨동무하고 네. 네, 입도 맞추고 사랑을 그렇죠. 나누더라고요. 네. 버터플라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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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가을이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왔나요? 뭔가 사랑? 아니면 포근함?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억? 네. 추억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요즘 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가을이면 이 은행잎, 단풍잎 이런 낙엽들을 책갈피에 꽂아서 아파 만들듯이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는데 가을 와서 이렇게 낙엽 떨어진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을 하면 추억이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니까 뭔가 그 왕성했던 그 풀들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저물어가는 느낌의 시점이니까 뭔가 거기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의 감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짝 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 조금의 이제 그런 것을 가을을 만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네. 내려왔을 때 또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 때랑 어떤 느낌이 좀 달라졌나요? 왠지 좀 더 뭔가 마음을 비우고 편안해진 느낌 그리고 조금 더 힐링에서 그런 많이 하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오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또 이런 힐링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나중에 한 27만 원까지 올라가도 네. 예. 아, 25만 원까지 생각해 볼게요. 25만 원까지 네, 올라가는데 인천 뭐 디스카운트 시민 디스카운트 그렇죠. 해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네네. 할 마음이 있다. 네. 야, 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요 정도면 있는 겁니다. 네. 네. 갑자기 25만 원. 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요런 건 없는 건데 요거는 있는 겁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원래 네. 우리가 식당을 가도 맛있게 먹으면 누구한테 권유도 하고 그쵸. 또 이 재방문에 마음이 생기면은 그 프로그램이 진짜 마음에 이제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네네. 프로그램이 좀 만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혼자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사실 아직도 많아요. 주변에 많이 떠나고 오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네.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환경이 답이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평상시에 우리가 환경 실천, 네. 우리가 잘 해서 이 자연과 이 환경을 보호해야 이 자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왔거든요. 평상시에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생각? 네. 네,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자녀를 다 교육을 거의 끝낸 입장이거든요. 네. 자녀들 다 대학까지 마쳤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듯이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아마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을 활동으로 아이들 생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끔 하거든요. 아, 네. 지식 하나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꽃 뭐 예쁘다, 향기 맡고 향기가 좋다 이런 감성을 네.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후세한테도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이 선도자가 바로 이 집에 있었네요. 선도자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라도 네. 네,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뭐 말씀만이라도 네, 정말 우리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되게 힘을 얻고 네.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네. 저희가 더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끈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이완시켰다면 다음은 몸풀기 게임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몸풀기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첫 만남에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순식간에 서로 친한 친구가 됐어요. 가을 소풍에 온 아이처럼 신나게 웃고 뛰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혜빈 씨,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몸을 좀 풀었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오를 텐데 네. 오늘 또 환경,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를 준비 되셨죠? 당연하죠. 네. 근데 저희 차도 마시고 했는데 그게 환경이랑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심하네. 와, 진짜. 아, 의심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혜빈 씨. 아니, 이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네. 이 환경, 이 자연. 네. 네? 네. 이거를 누리려면 네, 네,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아, 환경을 사랑하고 평소에 보호를 실천해야 되니까 그 실천이 되어야만 아~ 이 자연과 이 자연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아, 그런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이제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해피, 말할게요. 이 행복을 누릴 네. 수 있으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실천해야 된다. 그겁니다. 아, 참, 하나를 알면은 셋을 알아요. 참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또 많이 또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로 지금 하고 있네. 운동하고 있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환경을 사랑하고 실천한 당신, 자연을 누려라. 본격적으로 인천 대공원의 숲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길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걷는 시간, 잠시 멈춰서 나무가 선사하는 피톤치드도 누려봅니다. 아니, 환경이 답이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책 읽고 있어. 책 읽고 있잖아요. 영어책 피터팬. 아니, 지금 우리 환경이 답이다잖아. 와, 이건 독서가 답이다 아니잖아. 아니, 선생님 뭐 아니, 환경이랑 독서랑 무슨 상관 있어 지금? 뭘 모르고 하시는 소리야. 뭘 모르고 지금 말해 내가. 저희 여기 지금 숲속 도서관도 있잖아요. 무슨 도서관이 있어 숲속에? 이게 딱 환경을 딱 살리게 환경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버린 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숲속 도서관을 만들어서 재활용도 하고 또 책이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치. 또 버리면은 나무들이 아파하잖아요. 또 나무 베야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무도 보호하고 환경 사랑 실천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내 입장이 뭐가 되니? 뭐 하나하나 다 맞는 말 해버리네. 맞춰야지, 아 네. 진짜. MC 바뀌겠네, MC. 아무튼 그래서 너가 책을 읽고 있다는 에이, 그런 아이고 Tinkerbell, Now the Captain Hook, I'm telling you, the children are the Captain of the Publication. 야, 좋은 내용인데? 야, 아무튼 이렇게 숲속 도서관이 있다는 게 아무튼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숲속 도서관이 많았어요. 있으니까 조금 더 이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네.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가 맞죠. 싶네요. 아. 인천 대공원에서는 시민들이 기증한 책을 모아서 숲속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산란이는 가을바람과 맑은 공기, 푸른 녹음 속에서 읽는 책은 그야말로 최고의 힐링을 선사합니다. 숲속 도서관의 짧은 휴식 뒤에는 본격적인 숲길 걷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제껏 알지 못했던 꽃과 나무, 풀들의 이름을 알아가며 걷는 숲길. 늘 걷던 숲길도 이름을 알고 불러주니까 더 반갑게 맞아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고 실천하면 자연은 언제든지 그 몇 곱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되돌려줍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동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요 제목은 섬집 아기를 준비했고요. 첼로 버전을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 네. 지금 제 명상의 시간이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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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제 치유가 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동요, 엄마, 그리움, 자기 이름,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다 삶의 흔적들이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처들을 누가 건드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좀 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좀 자기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혜빈 씨도 좀 그런 치유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치유를 치유 활동을 네. 이제 이런 자연 속에서 했을 때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 네. 네. 물론 이런 명상들은 갇힌 공간에 살 수도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감수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감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네. 이런 치유 활동을 하신다. 네, 아, 이제 좀 더 공감이 되고 예,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예, 이해가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 인천의 치유숲은 자연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 우리 치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자연은 네. 예, 그냥 바라봐도 좋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소개를 받으니까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아, 네.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설명서, 아. 사용서,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네.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점심시간인데 최우사님은 점심은 어떻게 드십니까? 아, 점심은 네. 저희 도시락 준비합니다. 아. 개인 도시락 준비해서 네. 오후 수업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왠지 모르게 풀에다가 아. 밥 싸먹을 것 같고 연잎에다가 예, 된장 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아, 보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자연식을 먹는 편이죠. 아, 진짜요? 예. 어머.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닦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도시락 가지고 이동합니다. 아. 숲에 가서 뭐 그렇게 먹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도 우리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희한하게 나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연과 함께 뭘 네. 어우러져서 하면은 이게 참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도 이 도시락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죠? 어유 그럼요. 다 네. 아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치유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치유사님의 네. 일을 하시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이라는 낱말이 좀 와닿긴 하는데요. 네.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아이, 가족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시는데 제가 진행했던 내용 중에 지금 떠오르는 거는 가족 3대가 오신 적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 아이까지요. 왜 오셨어요? 그때 여쭤봤을 때 아버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들인지 성격이 조금 못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날 그 친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봤었거든요. 할아버지랑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이랑이요. 근데 관계가 좋아진 거를 그때 느껴서 아. 내가 느끼는 보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아, 예. 그런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들 그럼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봤을 때 아, 내가 그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참 잘했구나 네.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또 이런 늘 자연을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지구, 이 환경 참 많은 좀 지구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태풍도 불어오고 해일도 있고 지진이라든지 또 이런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좀 지구 온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네. 또 남다른 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숲에
몇 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네. 단풍이 조금 이상 단풍이 된다거나 뭐 비에 대한 피해라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10월이 아직 안 됐는데도 단풍이 든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기상 변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들 도움이 서로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대해서 네. 이 자연을 다 만끽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축복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느 순간 여름하고 겨울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네. 지금 상황이라서 나중에는 봄이 있었어. 나중에는 이제 뭐 가을이란 게 있었어. 그럼요. 이렇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이런 사계절을 다 만끽할 수 있었던 이거는 참 우리의 축복인데 네. 사계절을 볼 때 참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봄, 여름, 가을을 볼 때 네. 숲에서의 계절을 느끼는 거는 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은 저는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보름 전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숲에서는 잘 느낄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는 정말 그 생활이 힘든 이런 상황 때문에 봄, 가을이 사실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죠. 계절을 좀 잘 느끼시려면 숲으로 자주 오셨으면 또 숲 환경이 우리 사람들 좋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네. 숲에서 계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계속 즐길 수 있으려면 봄, 가을을 즐길 수 있으려면 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높은 편이겠죠, 당연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나온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90점, 95점 나오고 있는데요. 네. 9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높다. 저도 이제 그런 만족도를 해본 다른 곳에서 해본 경험이 있지만 낮게 점수를 잘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95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5점 정도는 스스로 좀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인천대공원 도시숲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오셔서 즐기시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치유 프로그램을.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숲을 즐기시면서 얘기도 들으시고 저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만족도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한번 오시면 내 마음도 치유가 되지만 자연과 환경, 더 나아가서 지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림 치유 센터를 통해서 또 힐링을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실 일기 날씨 상황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역시 하늘은 저희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마쳤는데 네. 햇살이 나면서 너무 좋았고요. 참여하신 분들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웃는 모습을 찍고 내려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환경에 대해서 다 함께 또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의 답이다 외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의 답이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